이번 주는 어닝 시즌 중에서 가장 바쁜 한 주입니다. S&P 500 기업에서 시총 비중 42%에 해당하는 큰 기업들이 실적 공개에 나서기 때문이죠. 그만큼 종목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은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과 AMD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출격을 했습니다. 어떤 실적을 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차트 먼저 하나 보실까요? 2024년도에 S&P 500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그리고 2022년도가 되겠죠. 왜 이 차트를 가져왔냐 하면요.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의 상승률 올해 강했습니다. 2023년, 2022년과 비교해도 굉장히 강했죠.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에는 보통 기업들의 실적, 즉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3분기 팩트셋이 지금까지의 실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S&P 500의 순이익이 5개 분기 연속 성장 중이지만 성장률이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다고 하고요. 또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37% 정도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75%입니다. 5년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회한 기업들 중에서도 그 서프라이즈 정도가 평균 5.7%인데 5년 평균 그리고 10년 평균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예상치 상회한 기업 59%인데요. 역시나 5년 평균, 10년 평균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또 매출의 경우에는 1.2%인데 5년 평균, 10년 평균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는 이렇게 기업 실적에 기댄 상승세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기대감에 먼저 오른 시장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만큼은 그래도 이런 것과 다르게 실적이 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섹터별 올해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기술 섹터 32% 이상 크게 올랐고요. 또 일부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25% 이상의 강한 상승률을 올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기대감에 따라 올랐다면 이에 뒷받쳐주는 숫자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8월 저점 대비 15% 이상 상승한 만큼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기준도 높다. 이 기준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기준을 맞췄을까요? 알파벳의 실적부터 함께 보시죠. 알파벳 실적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로 공개가 됐고요. 유튜브 매출의 경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비디오 플랫폼에 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우려가 됐었는데 이 또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정규 거래에서도 1.6%가량 알파벳의 주가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함께 보시죠. 5%대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이 장 마감 이후에 공개한 실적에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파벳 실적에 이어서 더 나은 이야기들이 없는지 살펴봤는데 일단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1년 전보다 강하게 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순이익은 15%보다 더 큰 37% 급증세를 기록했다고 하고 순다르 피차이 CEO가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세가 강하다라면서 입을 뗐습니다. 특히 AI가 신규 고객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 신규 고객과의 계약 규모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클라우드 성장세 이어질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CFO는 검색 사업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장 동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 하면 떠오르는 게 검색인데 요새 AI 검색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좀 위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색 사업 매출 불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불안을, 우려를 잠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알파벳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실적 발표 이전에 발표됐던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라 지금의 실적을 반영하진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우호적인 시각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도 굉장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추천 의견 모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201달러 54센트로 지금으로부터 18%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나와 있는 알파벳이었습니다. 과연 수요일장에서 정규 거래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AMD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MD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거나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지금 정규 거래에서 4% 가까운 상승률을 올렸던 것 괜찮은 움직임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정규 거래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무색하게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7%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온 점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갈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 75억 달러를 전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2%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AI 칩 매출을 4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전망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MD를 볼 때도 AI 칩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사수 CEO의 발언도 한번 보시죠. 최신 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마침 또 AMD가 최근에 최신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 부분 이번 분기부터 출하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시죠. 하지만 AI 칩, 최신 칩을 제외한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레거시 제품보다는 AI와 관련된 반도체로만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AMD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그래도 AMD에 대해서도 월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188달러대로 지금으로부터 1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사인 그러면 사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일단 알파벳과 AMD, 시간외 거래의 움직임은 좀 달라졌지만 호실적 나란히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훈풍 이어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